이번엔 또 기대됩니다. 이번에 이 라이브도. 김시영 씨도 이런 버전을 해주겠죠, 뭐. 자, 김시영 씨가 선택한 무단 백배. 무단 백배. 할 거예요. 네? 깜짝 놀랐다. 자, 민경훈. 자, 버즈의 가시입니다. 버즈 팬인가요? 아, 버즈 팬은 아닌데. 네. 유독 좋아하시 제목이 가시잖아요, 가시. 예, 가시. 예. 예. 어느 방송을 하든지 가시 돋는 말들이 있어요, 사실. 예, 예. 얘기를 그냥 쿨하게 넘기는 것 같으면서도 혼자서 또 생각을 해요. 상처받는군요. 혼자 상처 굉장히 많이 받아요. 걱정하지 마요. 김시영 씨는 운동화 300켤레. 네. 살 빼고 나서 맞습니까? 300켤레. 네, 맞아요. 발살 안 쪘습니까? 안 뺐... 네, 약간 헐거워진 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아, 발살도 빠져요? 발살 빠져요. 이게 발꼬락살 사이사이가 다 빠져요. 우리 여기 어머님 발 이렇게 닦아드리면 어머니 발이 약간 말라있잖아요. 닦아드린 적 있으세요? 그럼요. 진짜? 진짜? 에, 왜 이래? 임진 세탁하는 거야? 아니, 근데 네. 예전에 우리 저희 아버님 아프셨을 때한 번 정도 했을 것 같네요. 발이 많이 뭐 말로 그러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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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컬렉션이에요, 약간? 컬렉션이죠. 꽤 오래전에 모았었는데 마이클 조던. GD 때문에. 아. 다 GD 타던더라고.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지드래곤이 신고 나가면 두 배로 뛰는 거예요. 주식도 아니고. 아니, 그 본인도 좋은 거 아니에요? 본인 것도 두 배로 못 뛰는 구하니까. 거. 못 구하니까. 못 구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그분이 제일 먼저 신어버리니까. 네. 김시영 씨가 먼저 나온 거 먼저 신어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먼저 신었어요, 분명히. 여파가 없죠, 그거는. 아무 여파가 없으니까. 조용하구나. 한마디로 말해, GD 따라 하는 애로 돼버리는 거야. 평소에 뭐 신어요? 평소에는 이런 거. 조잡하네. 진짜야. 아, 그게 없어. 이런 게 없어요. 제가 한국에 없어요. 이건 이쁜데, 이쁜데. 이건 한국에 없는 라인이에요. 아, 거기에. 네. 독일 거 같은데, 독일 거? 특이하다. 이런. 야, 센스 있다. 레어템. 자, 우리 네. 상처받는 김신영 씨의 노래 가시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어떤 버전으로 재밌게 할지. 마이크 잡는 것도 달라야 돼요. 약간 허세 있게. 너 없는 지금 통불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가시처럼 길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때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기가들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했어도 나를 괴롭히는데 원래 아, 버즈가 이렇게 해? 이렇게 아, 흔들어요? 아니, 이게 흔드는 게 아니고 제가 미사리를 진짜 자주 가요. 소재가 많이 없으면. 예. 근데 이게 포인트가 좀 다른 게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약간 자신이 없어요. 아픈 줄 모르고 바이브레이션을 마이크로 지난 사랑이 끄듬처리가 자신이 없는 거야. 끄듬처리가 자신이 없는 거야. 민경훈 씨 흉내는 아니지 뭐. 그런 소재 포인트를 좀 많이 야 약간 밑줄 좀 내는 거 웃겼어. 깊게 약간 이런 거.